자, 오늘의 상승이 내일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상승이 내일까지 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일 시초가에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 조언을 들어볼 텐데요. 자, 김민수 대표님부터 내일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당장 내일도 중요하겠지만 내년까지 해서 음식료 섹터들을 좀 봐야겠다라는 네. 입장에서 롯데칠성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탄산음료 이쪽이 매출이 한 32%, 주류가 26%. 그러다 보니까 음료 쪽 관련된 쪽에 거의 절반 이상이 나오고 있고 커피까지 합치게 되면 뭐 대부분이 음료 쪽의 회사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나오는 효과를 뚜렷하게 볼 것이다 라는 쪽이 내년 성수기부터는 또 들어오는 부분들이고 게다가 이제 마스크를 이제 실내에서도 안 쓰는 쪽으로 권고 쪽으로 간다라는 쪽이면 내년부터는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 가운데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 새로운 제품, 새로라고 하는 소주가 성과가 뚜렷하게 나오면서 지금 초기에는 월 한 2,300만 병 쪽에서 지금 최근에는 1,800만 병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진로 쪽에 진로 이즈백이죠. 이쪽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하게 되면 빠르게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음료 쪽에서는 제로 음료죠. 이쪽이 성장하면서 펩시콜라 제로의 성과와 사이다 쪽에서도 성과가 내오고 있다 보니까 게다가 이쪽에서 올해만 벌써 세 번째 12월 달에서도 한 번 더 가격 인상을 하다 보니까 가격 인상에 뚜렷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비용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죠. 대표적으로 담고 있는 PET 수지, 이끌라든가 뭐 알루미늄 캔 쪽에서의 알루미늄, 또 유리 모두 다 가격은 하락하다 보니까 비용 측면 쪽에서도 뚜렷하게 하락한 모습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게다가 또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서초동의 물류센터에 대한 부지의 가치들이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데 거의 시총만큼이나 가치를 갖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의 개발 소식이 조금 더 나오기 시작한다. 언제든지 호재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음식료 업종의 강세와 함께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추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직전 작년에 이어갔던 성수기 때보다는 아직까지 낮은 상태 쪽에서 그 부분까지 시도한다라고 되면 한 22만 원대까지는 중기적으로도 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5만 5천 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칠성을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서 내년까지 끌고 가는 전략, 요즘 음식료 업종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유창희 대표님은 내일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하실 겁니까? 네, 저는 뭐 오늘 강했었던 해운주 중에서 네. H&M을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뭐 중국 리오프닝 이슈들이 좀 산업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라든지 뭐 BDI 지수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중국이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코로나 봉쇄가 해제가 된다면 운임 지수는 좀 반등 가능성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주요 기업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장기 용선 계약을 맺어 있어요. 그래서 운임 지수가 엄청난 뭐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예전처럼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주요 업체들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0년, 2021년, 2020년, 2021년 그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상당히 좋았고 그로 인해서 안정적인 현금을 쌓아놨죠. 뭐 H&M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이상의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이 예전하고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최근에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다. 주가도 고점을 계속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4,000원, 22,000원, 23,000원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돌파된다라면
전 최소한 2만 5천 원, 2만 6천 원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2만 1천 원은 어떻게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지켜진다면 뭐 충분히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 중에 대장 HMM도 저희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께 간단하게 한 종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의 종목은 간단하게 해야죠. 네, 그래서 대한약품을 네.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수액제, 앰플제 관련된 쪽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인데 보통 병원에 가서 맞는 수액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술을 많이 먹었다. 그러면은 거기다 앰플을 타서 맞는 수액도 상당히 유행하고 있죠. 이런 쪽에서 최근에 코로나19 수혜와 감기가 급증하면서 나오는 쪽도 다 같이 영향을 끼치면서 기본적인 매출도 나오는데 플러스 알파까지 나오는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변화 계속 기대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이 제약회사답지 않게 16%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내년 매출액도 한 7%대 이상으로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직 실적 대비해서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가 못 따라갔다라는 입장 쪽에서 한 번 더 상승하게 되면 한 3만 6천 원대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2만 9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약품까지 내일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세 종목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시황 마감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